믿고 보는 업그레이드된 보상 플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공부되는 시간 됐고요. 역시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보상 플랜이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정말 꼼꼼하게 좋은 설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객 유치 강의를 맡은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평생 31년째 지금 바디빌딩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정도는 방송이나 아니면은 홈쇼핑 같은 곳에서 방송 활동을 좀 오래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대기업 회장님들의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무슨 영화나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하여간 결정은 난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GPS에 가상의 리더를 한번 뽑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후보가 있는데요. GPS 리더를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투표로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후보, 다음 장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요, 술과 담배를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마약까지 손을 댄 거예요. 이것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 이제 혼외자식까지 낳은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는 첫 번째 후보 같아요. 다음 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는요, 역시 술과 담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분은 꼴초셨어요. 정말 담배를 많이 피셨고요. 그리고 성격이 정말 괴팍해서 주변의 그 어떤 사람도 이분의 성격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후보인데요. 세 번째 후보는 절실한 신자입니다. 거기에 술과 담배도 하지 않고 마약 같은 거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하지 않는 채식주의자였고요.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훈장까지도 받은 분이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GPS의 리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세 번째 후보를 뽑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후보는요. 술, 담배, 마약에, 혼외자식.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세요. 자, 다음 장 보시고 두 번째 후보는 어떤 분이시냐면 술과 담배를 많이 하고 특히 이분은 항상 시가를 물고 있었죠. 완전히 꼴초셨죠. 그리고 성격이 괴팍한 이분.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처칠 수상님이세요. 놀랍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후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보시면은요. 자, 절실한 신자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훈장까지 받고 애국심이 뛰어난 이 청년은 누구였냐면 바로 악명 높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세 번째 후보를 단적인 면만 보고 뽑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로 단적인 면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은 사업을 잘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 못하던가요? 잘하는 사람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GPS 사업을 잘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업은커녕 등록도 안 하고 뭐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고객을 정말 못 만들 것 같은데 고객도 잘 만드시고 또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정말 고객 유치 잘할 거야. 영업을 평생 하셨던 분이니까 정말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전혀 고객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미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이제 했는데 수개월 동안 두 명의 파트너밖에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남들은 수백 명도 만들고 수천 명도 만들었는데 나는 두 명의 파트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두 명도 극히 평범 이하의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등록을 시켜서 나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파트너 한 분은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엑셀이라는 자동차를 사가지고 열심히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인류대학을 나오지도 못했어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키가 조금 작으신 분이십니다. 자, 자, 이렇게 두 명의 파트너가 있다고 좌절하고 나는 이번 네트워크 마케팅은 망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이두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짐작은 하셨겠지만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학생은 바로 데니벨 의장님이세요. 그리고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고 해병대를 나오신 그분은 바로 우원균 사장님이세요. 지금 우원균 사장님 주름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자, 이렇게 두 명의 나의 파트너가 있다면 1년 뒤, 2년 뒤 나의 사업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는 고객을 우리 팀에서 몇 명이나 이분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수백 명? 수천 명? 아니요. 모르긴 몰라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고객도 이두 분의 팀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로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눈에 보여지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고객 유치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죠?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세요.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전부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됐습니다. 소중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 한 명이 우리의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객을 만드는 것도, 고객을 연결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제2의 우원균 사장님, 제2의 데니벨 의장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파트너를 나의 파트너로 찾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찾기는 힘듭니다.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제2의 데니벨 의장님, 제2의 우원균 사장님 같은 분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고 찾아 나가 보자고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자, 물론 사업을 잘하고 고객을 정말 크게 많이 만들고 싶은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들어와서 많은 교육을 받는 것도 좋겠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칭찬과 자존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연합고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연합고사 사진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던 장면입니다.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런 장면인데 저는 연합고사 세대예요. 좀 아재인 거죠.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저도 이 연합고사를 봤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원천중학교를 다녔어요. 반포동에 있는. 중3 올라가자마자 이제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그런데 그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100점을 맞은 거예요. 100점. 대단하죠? 100점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엄마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연합고사가 몇점 만점입니까? 200점 만점이잖아. 200점 만점. 200점 만점에 제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100점을 맞은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인문계 고등학교는커녕, 공고나 상고도 들어갈까 말까 한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 엄마 모시라고 한 거죠. 엄마 모셔오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갔다 왔고, 그때 어머님은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내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모의고사를 계속 봤어요. 1년 내내.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제가 정말 대단한가 봐요. 대가리가 단단한가 봐요. 저는 100점을 넘겨보질 못했어요. 100점을. 아, 정말 쪽팔리고 창피한데,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절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합고사를 봤는데, 제가 연합고사 몇점 맞았을 것 같으세요? 제가 200점 만점에 183점을 받았습니다. 183점. 저도 깜짝 놀랐고요. 선생님도 놀랐고, 친구들도 다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아니, 네가 어떻게?
정말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무사히 이제 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라는 데 입학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문고등학교 가니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1학년 때 이제 제가 183점이나 맞았으니까 그래도 60명 중에 그래도 한 15등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은 우쭐해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면담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상엽이, 너 서울 안에 좀 좋은 대학 가려면 이 실력으로 한대. 너가 우리 반에서 지금 30등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아, 공부 잘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30등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제가 고등학교에 무사히 입학을 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제가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항상 모의고사를 보고 그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저희 어머님한테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해주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참 잘했다. 저번보다 무려 3점이나 올랐구나. 정말 잘했다. 조금만 하면 되겠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보통은 이놈의 새끼, 누구 닮아서 넌 이렇게 공부를 못해? 지 아비 닮아서 이렇구나.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때릴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고요. 항상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파트너들이 사업을 잘하고 고객을 정말 잘 만들면은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파트너들이 사업을 잘 못하고 고객도 정말로 만들지를 못해요. 할 때마다 실패를 해요. 그러면 더욱더 많이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쇼핑에서 제가 전문 게스트나 쇼호스트로 일을 했었는데 저는 주로 러닝머신이나 운동기구 방송을 많이 했어요. 레포츠용품 방송을 많이 했는데 주로 저는 그 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쇼호스트보다는 게스트를 훨씬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쇼호스트는 직원으로 채용이 돼야 되는 거고 저는 제 방송만 하고 가면 됐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페이가 급여가 상당히 셌습니다. 왜냐하면 회당 출연료를 받았지 월급을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냥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당 출연료를 50만 원 받았다고 칠게요. 예입니다. 50만 원을 받고 방송을 한번 시켰는데 운동기구 방송이 그때 너무너무 잘된 거예요. 매출도 좋고 업체도 계속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이 운동기구 방송을 많이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방송을 60회, 70회, 80회까지 방송을 하게 됐어요. 하루에 방송을 두세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원도 아니지만 프리랜서로 전문 게스트로 일하는데 하루에 방송을 두세 번씩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때 제가 제 인생에 받아봤습니다. 30대 초반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업체 사장님이 저한테 미팅을 요청했어요. 업체 사장님의 얘기는 뭐였냐면 지금 이상엽 씨 월급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조금 깎 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부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못해서 매출이 나빠서 이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면 저는 수긍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방송이 잘 되고 매출이 좋으니까 계속 많이 잡혀서 제가 출연료를 많이 받았던 것뿐이거든요. 횟수가 많아져서 그런 건데 업체 사장님은 단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으니 그 월급을 좀 깎자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 주제에 인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공채로 뽑힌 직원도 아니고 말을 정말 정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다. 내 주제에 어디 가서 이런 돈을 만져보겠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방송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었는데,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 자존감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른 홈쇼핑에 계신 부장님한테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스카웃 제의를 했어요. 근데 그냥 게스트가 아니라 그냥 오는 건 그렇고
특채로 뽑아줄 테니까 쇼호스트로 들어오는 건 어떻겠니?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진 않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 자존감이 확 올라갔어요. 나를 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정말 값어치가 나가는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하다니. 나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존감, 여러분들의 자신감보다 이 자존감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고요. 더 값어치 있게 해내실 수 있고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존감만 높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깨지거나 다치거나 상처 입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값어치가 약한 사람, 값어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어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의 값어치를 올리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제가 러닝머신이나 아니면 운동기구들을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많이 팔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자존감이 그때 올라가고 붙었었을 거예요. 정말 수십만 대 운동기구들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팔았거든요. 고객 유치 잘하고 정말 사업을 잘하고 싶으세요? 나의 자존감을 올리고 나의 파트너의 자존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눈시울을 적셨고요. 여러분들이 뒤집기만 한번 해도 부모님들은 기뻐서 박수를 쳤던 그런 사랑을 받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하고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PS에 정말 많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아이템들 중에 제가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아이템이 있지만 이 제품은 지금 저희가 가장 트렌드에 맞는 제품이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최아림 인플루언서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에어가디언이에요. 공기 살균기죠. 청정은 물론이고 그리고 살균까지 가능한 보통 해외에 있는 제품들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면서 지금 뭐 서울대학교 병원의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질병관리청 같은데 이미 보급이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저희에게 정말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크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 중에 비즈니스 볼륨이라고 하죠. BV 값이 가장 크게 잡혀 있는 게 바로 에어가디언이에요. 에어로사이드라고 아시죠? 에어로사이드도 좋은 제품인데 에어로사이즈보다 훨씬 더 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더 많은 평수를 커버할 수 있는 제품. 그런데 에어로사이드가 200BV예요. 200BV. 그런데 지금 이 에어가디언은 무려 1000BV를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양쪽에 50명의 파트너가 있어야 내가 인플루언서 2500, 2.5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에어가디언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대만 있어도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볼륨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보너스도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실 겁니다. 내년에 저희가 1월 달에 이제 글래스가 들어오잖아요. 그 글래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에어가디언이 저희의 주력 아이템이라고 지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GPS 사업을 잘하고 고객을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의 파트너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2의 우원균 사장님, 제2의 데니베 의장님 같은 나의 파트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람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하십시오. 잘해도 칭찬하시고요.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자존감을 올리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니까요. 자, 제 오늘 고객 유치 강의는 여기까지.